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 목소리 빈이에요. 댓글 속에 빠진 여자,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밤 댓글에 소개되지 않는 분들은 언제나 일찍 오시면 8분 때 영상 작업할 때 여러분의 댓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댓글 읽어드릴게요. 오늘 처음 댓글 읽어드립니다. 향기나는 도연님 채널이에요. 오늘도 평온한 댓글 퍼레이드 즐겁게 듣고 가요. 도연님 고맙습니다. 힐링은 잘 하셨는지요? 도연님의 댓글은 댓글과 함께 춤춰요. 영상에서 첫 번째로 읽어드렸어요. 시간 나시면 시청해보세요. 이번에는 반포할매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리, 행복한 4월 되세요. 네, 반포님 고맙습니다. 즐거운 힐링 되셨나요? 반포님의 댓글은 어제 영상, 그러니까 댓글로 띄워드려요. 세 번째 있습니다. 좋은 시청해보세요. 이번에는 롱롱맘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 댓글을 통해 소통하시는 감성 목소리 빈님의 아름다운 활동에 응원합니다. 네, 롱롱님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대원님 채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근히 관심 없는 척 보게 되는군요. 하하하. 인기짱 강현빈님. 네, 이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삼행시 적어주셨어요. 저의 이름으로요. 강. 강물 속에 빠진 저 달은 현. 현상에 잠시 머물러 있는 빈. 빈 공간을 채워주는 자연의 예술입니다. 네. 저의 이름 석자가 강물에 비친 달처럼 마음의 호수에 은은히 빛나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예술로 승화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꼈네요. 정말 이 순간을 수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 속의 공간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대원님 이 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송두봉TV 채널입니다. 불금에 빈님이 읽어준 모든 분들 댓글 잘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사연 담은 댓글 고마운 유친분들 복 받으세요. 네, 이렇게 써주셨고요. 색소폰 하는 분이시니까 색소폰으로 삼행시 적어주셨네요. 색소폰 연주도 하고 소규모로 자유기도 키우고 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네요. 네, 고맙습니다. 폰자에서 삼행시 이어가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게 끝을 잘 맺으셨네요. 네, 송두봉님 좋은 주말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북가사키 거모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도 살짝 녹화합니다. 북가사키님 힐링은 잘하셨는지요? 북가사키님의 댓글은 특별한 댓글 찾는 날 영상에서 두 번째 읽어드렸어요. 시간 있으면 시청해보세요. 이번에 강자욕사랑 홍사랑입니다. 감성 목소리 피님 금요일 새벽 친구님의 영상으로 하루 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하트가 친구님의 달콤한 목소리와 더해져 묻어졌던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네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자욕사랑님 너무 반가워요. 좋은 밤 되세요. 이번에 란TV 채널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목소리로 이은님 댓글 읽어주셨네요. 제 댓글 나올 때마다 쑥스러워요. 빈님 주말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란님? 란님의 댓글은 제게 정말 편안한 유치네 마음 같은 거예요. 너무 좋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마음 가는 대로 편히 쓰세요. 란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번에 K하하 노래하는 버스 기사님 채널입니다.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이라던가요? 저도 스님 댓글 영상 보면서 제 댓글이 소개되니 가슴이 콩닥콩닥 불타고 있습니다. 아, 하하님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저 한참 웃었어요. 아직 순수한 소년의 콩닥거리는 가슴을 지니고 사시는 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하님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요. 그리고 이 밤도 고운 꿈 꾸시고 잘 주무세요. 어머나 윤세님 채널이에요. 비님 운동 갔다가 제 댓글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소한 댓글까지 읽어주시는 감성 목소리님 정말 감사해요. 즐거운 붉은 밤 되세요. 네. 윤수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찍 오시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 채널이 커지면 9시 땡 치자마자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네, 윤수님 좋은 주말 되세요. 이번에는 라샴님 채널입니다. 댓글 보면서 좋아요 눌러주기 응원했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유튜브 자원봉사 하고 다니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잘 주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